지금 여기 도착해 있어. 내가 꿈꾸었던 만큼 모든 걸 즐길 준비가 돼 있어. 1TV10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다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참여해보는 게스트분이라서요. 꽤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고 평소에 커피도 좀 많이 해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매일 먹습니다.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긴 하는데, 근데 딱히 제가 뭐 원두를 안다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냥 커피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나 혹은 밥 먹고 나서 많이 먹고 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진짜 왜 먹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 뭔가 먹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맛있어서 먹는 느낌은 아니고 이게 습관 반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약간 평양 냉면 같은 게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마시고 나면 양다일의 이밤? 장난이었고요. 다른 노래 이제 추천해드리자면 내일 선배님들 최신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타이틀곡 되게 좋더라고요. 5분 뒤에 봐. 우리 자주 가던 거기서 만나 건너 커피도 같기도 하고 그 노래 주죠. 혹시 얼죽아 아세요? 예? 얼죽아라는 말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예요. 아, 그리고 쪄죽다는? 쪄죽어도 따뜻한 거예요. 어떤 쪽이세요? 얼죽아입니다. 따뜻한 걸 못 마셔요. 아. 따뜻한 거 마시면 속이 막 울렁거려서 차가만 마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청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좀 더 어려워졌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도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음악 시장도 비슷하게 어려워지는 시대라서 누가 누구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거 없이 서로 같이 힘내서 열심히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미니앨범도 내고 싱글도 내고 OST도 발매를 했었는데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는 아마도 좀 콜라보레이션 음원을 몇 개 발매를 할 것 같아요. 그 음원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